안녕하세요. 양평 전원뉴스 부동산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매물은 경기도 양평 옥천면 용천리 써니사이드 단지 내에 위치한 신축 전원주택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평 옥천면에 위치한 써니사이드는 몇년 전부터 개발을 시작하여 이제 고급 전원주택 단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전원 단지입니다. 용천 삼리에 위치하여 옥천면 시내권과의 거리는 약 5km로 대형마트나 인프라를 이용하시기에 거리가 좀 있긴 하지만 주변 산세가 좋으며 조망권과 자연환경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욱 선호를 하시는 입지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용문산과 중미산, 유명산 아래 산자락 아래 위치를 하여 주변에 계곡과 멋진 휴양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으로 전원주택들이 많이 지어져 있고, 옥천면 용천리에서도 가장 규모가 있는 전원단지가 형성된 단지입니다. 주변 건축들이 다들 신축 전원주택이어서 고급스러운 느낌과 단차를 두어 개발을 하여 앞뒤 주택 간의 조망권이 확보되어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주택에 대한 간략한 기본 정보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지 면적, 도로 지분 포함 106, 건축 면적 36평, 목조 주택이며 LPG 난방이네요. 지상 2층 구조에 방 3개, 욕실 2개, 준공 연도는 21년 11월 1일로 신축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전원주택입니다. 교통 정보로는 잠실역 기준 44km 약 1시간. 용천 마을버스 정류장 350m 도보 5분, 옥천면 편의생활, 옥천초등학교 10분, 아신역 7.3km, 차량 12분, 양평IC 8.8km, 15분, 접근성 매우 좋습니다. 토지의 향은 남동향으로 많은 분들이 최고로 선호를 하는 일조권을 확보하실 수 있으며, 남향으로 영구적 확보가 되는 조망권이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도로 상황 보여드리겠습니다. 단지 내 도로가 6m 포장이 되어 있어 운전하시기에도 편리합니다. 2차선에서 매우 가깝습니다. 주택의 뒤편의 모습입니다. 토지의 경계선으로 이렇게 철제 펜스가 되어 있습니다. 주택 뒤편의 모습이고요. 뒤쪽으로 이렇게 대문이 설치되어 있고, 시멘트로 주차장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주택 앞으로 이렇게 잔디 되어 있고요. 뒷짐석들도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야외 수전도 되어 있고요. 주택 앞에 이렇게 잔디마당 멋진 벤치도 운치 있게 해 놓으셨어요. 자, 주택 앞으로 보실 때는 막힘이 전혀 없고 평생 영구 조망입니다. 요 산세들을 직접 보시면 정말 반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잔디마당 되어 있고 사이사이 소나무 조경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 앞으로 나무 데크가 되어 있고요. 주택 주택의 앞모습입니다. 모던하면서 심플한 외관을 가지고 있죠. 벽돌로 이렇게 하나하나 매장재를 사용하셨어요. 창도 큼직하게 많이 내어주셨고요. 지붕은 징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거실의 창이고요. 옆쪽으로는 주방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 이렇게 옆쪽으로도 뒷짐석을 해주셨고, 관리가 조금 더 쉽게 옆쪽으로는 시멘트를 해주셨어요.
여기에 창고가 되어 있고요. 현관문 앞에 이렇게 나무 데크 해주셨고, 여기가 출입문입니다. 자, 그러면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택의 전실 공간이고요. 옆으로 이렇게 창고로 사용할 수 있는 널찍한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옆쪽으로는 이렇게 벤치를 만들어 주셔서 앉아서도 신발을 편하게 신었다 벗었다 할 수 있고요. 조명도 굉장히 이쁘게 해주셨어요. 자, 내부로 들어오면 거실의 모습입니다. 아트월 되어 있고요. 대리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거실과 주방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서 1층에 이렇게 탁 트인 느낌, 개방감이 넘치는 모습의 1층입니다. 1층에서 바라보는 이 산세 전망, 직접 오셔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운치 있게 벤치도 놓아 주셨고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모습이고요. 계단 아래 창고, 1층에는 단점이 방이 없습니다. 그리고 2층에 방이 3개가 있어요. 욕실, 깔끔한 화이트의 욕실의 모습이고요. 단차를 두셔서 건식과 습식 같이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냉장고 자리, D자 모양의 주방의 모습입니다. 위에는 편백으로 멋스럽게 해주셨어요. 1층에 방이 없는 대신 이렇게 넓직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자,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의 거실의 공간이고요. 현재 여기는 안방으로 사용 중이신 것 같아요. 시스템 에어컨도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드레스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무시면서 산세 전망을 느낄 수 있는, 사계절을 다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침대를 두셨습니다. 2층의 욕실의 모습입니다. 1층과 동일하게 건식과 습식으로 화이트로 깔끔하게 해주셨어요. 두 번째 방이고요.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에는 이렇게 붙박이자 널찍하게 해주셨어요. 2층에서 바라보는 뷰가 훨씬 더 멋있습니다. 이렇게 티 테이블을 두셔서 여유로운 전원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셨어요. 이 집의 메리트 있는 공간입니다. 야외 베란다를 이렇게 해주셨고요. 여기에서 바라보는 모습이 정말 멋있죠. 푸릇푸릇한 여름의 모습입니다. 겨울 또한 굉장히 멋있는 전망이 나올 것 같아요. 여기에서 사계절을 이렇게 충분히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주택입니다. 위에는 편백으로 해주셨고 이쁜 조명도 함께 해주셨네요. 자, 조용하고 여유로운 전원생활을 꿈꾸시는 분들, 단지 후 조성이 쾌적하게 되어 있어 주변 산세와 어우러져 있습니다.
조망 좋은 고급 주택을 찾으시는 분께 강력 추천드릴게요. 경기도 양평 옥천면 써니사이드 단지 내 신축 전원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주택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위 상단 매물번호를 기억하시고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